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산악회. 이곳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산행을 떠날 때마다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이 이번에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써달라며 쌀 500kg을 기부했습니다. 정운성 기자입니다. 지난 28일 산악회 회원들이 쌀 500kg을 의정부시 장애인 체육회 회원들을 위해 후원했습니다. 2012년 발족된 이 산악회는 현재 23명의 회원으로 정기 산행을 하며 공원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해 국립공원 쓰레기 줍기를 시작했습니다. 현재는 국립공원 시민보호단으로 활동하며 매 분기별로 환경 정화 운동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. 쌀에 한 톨 한 톨이 모여 500kg가 만들어졌는데 이로 인해 우리 장애인 분들이 더 활력소가 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. 2024년도 화이팅! 자연을 아끼며 모은 작은 나눔, 쌀 한 톨이 장애인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따뜻하게 전해질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.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.